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죠. 어느 날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어요. 저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저보다 더 좋은 곳에 계셔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단에게 계획을 말했죠. 왕께서 마음에 두신 일이 있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나단이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그가 바라는 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셨죠.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집에 머문 적이 없다. 나는 지도자를 세워 그들을 이끌었다. 나는 지금까지 장막을 나의 집으로 삼아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내가 내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양치는 목자였던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든 원수로부터 구해내었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어 평안히 살 수 있게 했다. 다윗아, 이제 내가 너의 집안을 왕의 집안으로 만들겠다. 네가 죽으면 너의 자손 중에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는 나라를 튼튼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그가 나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를 사랑하며 결코 그를 떠나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너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이며 너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나단은 다윗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위해 세운 성막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했어요. 주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 해주신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은 더 큰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디 저와 제 자손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은 신실한 분이시므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그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이며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심으로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세요.